대게 두 마리에 37만 원? 킹크랩도 아니라 킹크랩도 아니고 대게 두 마리가? 이거 예전에 나왔던 소래포구 아니에요? 이 올해 2월 거를 내가 다뤘었던 것 같은데? 그지 않니? 끝도 가면 소래포구는 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는 언급이 되는 것 같아. 항상 논란으로. 3월달에 한번 다뤘었는데. 그지? 이거 과거의 이슈잖아. 이 집 망하지 않았을까? 와, 장원영 인스타 올라왔네. 뭐야? 안경을 썼어? 와. 야, 이 정도면은 진짜 무결점 미모가 되겠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네. 얼굴 작지. 목도 길지. 팔뚝 얇지. 허리 가늘지. 키 크지. 비율 좋지. 심지어 귀의 모양까지도. 야. 야, 이건 진짜 이제 역전된 것 같은데? 이젠 장원영 아니야, 여러분들? 무결점 미모다, 무결점 미모.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관리의 끝인가? 머리숱도 봐, 머릿결이랑. 미쳤다. 와미. 야, 안경을 쓰고 찍었는데 이렇게 이쁠 수가 있을까? 신스킨 같다, 신스킨. 장이 맞다. 대한민국이 지금 제일 이쁜 사람 장원영. 인정해야 돼. 장이 맞네. 야. 자연여행이라 장원영 승. 고점을 더 찍고 있잖아. 아이폰 16? 15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6이 나와요? 1년에 하나씩 나오니까. 달리는 열차에서 영상 찍던 태국 여성. 위험하다. 어이,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이고! 뒤통수 맞고! 조심해! 조심해! 어우, 야, 이거, 죽었어? 여기 있네. 맞고, 여기 쓰러지네. 야, 너 진짜 천운이다, 천운. 천운이야. 뒤질 뻔했다. 여기 쓰러지잖아. 쓰러져 있잖아. 와, 고3짜리 여자애가 이랬네, 태국에서. 이야. 틱톡 같은 거 찍다가 그랬나봐. 기둥에, 이게 진짜 후두부가 아닌 것을 다행으로 여겨야 돼. 이거 측두부라서 그나마 의식이 좀 있었지. 이거 후두부 맞았으면은 이거는 진짜로 큰일 날 뻔했다. 정말로. 천운이 따랐다, 천운이. 와.
머리에 부종이랑 혹이 발견됐대. 그냥 저 빠따 같은 걸로 한 대 시계 맞은 것 같은 그 정도 데미지였다고 하네. 직접적인 뇌 손상이 없었대. 진짜 다행인 거지. 왜냐면은 후두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행인 거지. 어, 약간 목이랑 후두부 사이 요 정도 맞은 것 같아. 요 정도. 어, 데미지가 조금 경감되었다. 어, 안 죽은 게 진짜 천운이다. 그러고 나서 의식을 완전히 잃은 게 아니라서 다행이었지. 이거 기차 가고 있는데 빨려 들어가면 큰일 나지. 어, 툭 맞고 붙잡고 있다가 쓰러지지. 근데 이제 인도 위로 쓰러진 것이 다행이지. 그게 아니라 뭐 팔 같은 거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좀 튀어나오거나 그랬으면은 이거 기차에 바로 빨려 들어가는 거지. 사람이었던 것이 될 수도 있었다. 고어 사이트에 나올 뻔했다 너는. 진짜로. 에. 어우. 진짜 큰일 날 뻔했네. 에. 메시드 포테이토가 될 뻔했네. 넘어가겠습니다. 안전띠를 안 한 장애인에게 딱지뗀 경찰. 전북 군산시에 있었음 군산시에 있었던 일인데요. 어,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모 씨, 카니발인가요? 차를 몰고 출근하다가 안전띠 단속에 걸리셨습니다. 신체 장애 때문이라고 경찰분에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 안전띠 매셔야 돼요. 운전을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영상 있나요? 예, 이거 영상 있나요? 근데 뇌병변 장애라는 거는 이렇게 좀 그 어떤 류의 그 장애로 생각을 해야 될까? 뭐 말씀을 잘 못하시나 아니면은 뭐 어, 뇌병변이라서 약간 좀 신체 움직이는 게 자유롭지 못하신 그런 건가? 어.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모 씨. 아, 차를 몰고 출근. 알겠다. 어, 딱 움직이는 거 보니까.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모 씨. 차를 몰고 출근하다 안전띠 단속에 걸렸습니다. 신체 장애 때문이라고 설명해도 소용 없었습니다. 안전띠 매셔야 돼요. 그러면 운전하시면 안 되죠. 장애가 이겨서 걱정하세요. 장애인이나 임신부는 안전띠 착용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들의 형태에 따라 안전띠를 매는 게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안씨 경우 아, 오히려 안전띠를 매는 게 위험할 수 있다 그러네. 경우에도 평소 상체를 써 운전을 하기 때문에 이 안전띠로 몸을 올가매면 그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씨가 거듭 설명해도 경찰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무슨 저런 경찰이 다 있냐? 잘못했다고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지금 나한테 따지는 거야. 에? 왜 저렇게 권위적이야? 관련 법령이 있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해가지고 뭐 연락이라도 취해보든가. 뭐야 이게.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됐습니다. 가족했을 때부터 떠날 때까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 유축도 많이 돼서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10년 전에도 이런 논란이 있었지만 당시 국민권익위는 그래, 장애인 이거 저기 이것도 있으실 거 아니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시 이거 요것도 있잖아. 어, 딸비한테가 맨날 잡는 거. 이거 찐이잖아. 이거 보면은 대충 앞에 쓱 보고 야, 이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당시 국민권익위는 안전띠를 매기 곤란한 장애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속한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은 단속 직원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 같다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범칙금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취소도 하고 좀 전화 드려서 사과도 좀 하고 그렇게 좀 훈훈하게 끝내야지 뭡니까 이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취재가 시작되자야 그 마법의 단어. 이분이 아우 재수 없어 그냥 하고 벌금 내버렸으면은 그냥 끝났을 일이야. 마법의 단어. 취재가 시작되자. 옳게 돌아가는. 참나. 아니, 경찰한테 법을 모르냐? 경찰 시험 볼 때 저런 거 안 하나 봐. 아니, 하지 않으면 어떻게 경찰이 돼? 아, 세세하게 완전한 그 관련 법령에 대해서까지는 모를 수가 있다. 근데 모르는 게 있으면 알려고 해야지.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거예요? 이건 뭔 완전히 그냥 완장맨 그 저기 같네. 아니 뭐 사또여 뭐여 지가. 너무 권위적이네. 싸가지 없네 정말. 씨바 진짜. 아유.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사회 경험이 없으면 못 푸는 문제. 사회 경험이 없으면 못 푼다. 나는 못 풀겠지? N사 총무 기획팀에 근무 중인 김민지 사원이 있었어요. 거기에 우정희 대리, 고동진 팀장. 그러니까 김민지 사원, 우정희 대리, 고동진 팀장 셋이서 서울의 B호텔에서 사회 저명 인사를 만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다음 중 택시 좌석 배치로 가장 적절한 것은 팀장님이 앞좌석, 그리고 우정희 대리가 안쪽, 그 다음에 가장 먼저 내릴 수 있는 곳에 김민지 사원 아닌가? 앞자리가 편하잖아. 응? 사원이 제일 낮은 건 아시죠, 직급이? 사원이 제일 낮잖아. 그러니까 사원이 제일 먼저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이거야. 김민지 사원이 그러니까 좌석 배치도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으로 따지면은 조수석에 팀장님 앉히고 그리고 컨트롤 C, C자 아 컨트롤 3. 3번 자리. 레토나 3번 자리에는 우정희 대리를 앉혀. 그리고 내가 4번 자리에 앉아. 레토나 4번 자리. 그리고 세워 주세요. 먼저 내려서 앞에 문 딱 열어 주고 안내해주고. 그게 맞지 않아? 나를 사람을 오랑우탄으로 몰아가네? 채팅창에? 이런 씨발 새벽 3시가 넘어가는데 내일 월요일인데 이 새끼들이 뭔 사회생활 뭐 얼마나 대단한 기업 다니는데 밤새고들 출근들 하냐 너네는? 이거 웃기는 새끼들이네 이거. 형 그 기생충 보셨죠? 기생충? 예. 영화 기생충? 예. 봤지? 기생충에서 그 이성균 씨랑 이성균 송강호 씨랑 그 한강 저가 처음에 송강호 씨가 운전하면서 예. 아이 왜 운전이 쉬워 보여도 근데 이성균 씨 몇 번 했나요? 커널링이 아주 이성균 아저씨가 뒤에 앉아가지고 커널링이 훌륭하시네요 이랬지. 예, 그 근데 자리가 몇 번 자리예요? 그 자리가 4번 자리지. 그렇죠. 거기 상석이죠. 그러면 쏙 갔나 쏙 갔나. 아 쏘데스네. 그러니까 이 가장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은 운전석의 대각선 위치에 앉아야 되는구나. 쏘깐나. 쏘깐나. 그러면은 저기 우정희 대리님은 어디 앉으셔야 돼? 그
대리님 앞으로 보내야 돼. 대리님을 앞으로 보내? 아. 왜? 왜냐면 그 옆에 같이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그건 네가 그냥 개소리 하는 거지. 예? 원래라면 조수석이 제일 낮은 직급이 타는 게 맞아요, 근데. 근데 진짜 어렵다, 현대사회. 진짜... 어렵다, 어려워. 형 조수석이가 가장 상석이야. 그래서 회장님 대차는 조수석이자 저거자이잖아. 하... 땀아, 어렵다. 어려워, 어려워. 경 정답은 아 꺼져 넘어가 넘어가 아 머리 아프네 요즘 졸라 이쁘단 아이돌 또 어떤 아이돌을 또 이렇게 또 장원영을 봤는데 또 이게 또 어떤 아이돌이 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또 저 어? 바이럴을 하는 거야 야, 웃는 게 되게 저기하다. 입 모양이 되게 이쁘다. 입꼬리가 싹 올라갔네. 그 보조개도 있고. 오, 이쁜데? 프로미스나인 백지연이래. 오! 아, 뭔가 그 청순미가 딱 있다. 마스크가 시원한 느낌이 좀 있네. 어, 웃을 때 참 그 가지런한 이빨이 도드라져 보이는 게 웃을 때 이 사람은 진가가 드러나는구만. 약간 옆모습이 티파니 같은 느낌도 살짝 있고. 어. 이렇게 보니까는 그 저기 김민정인가? 그 BJ 있잖아. 박민정. 박민정. 그분 느낌도 살짝 있네. 오, 야 머리 앞머리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내리니까 이게 뭔가 포인트가 되고 이쁘다. 백지연. 오, 되게 이쁜데? 오, 되게 이쁜데? 얼굴은 눈웃음이 이쁜 귀염상인데 피지컬도 훌륭하다. 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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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쁘다. 매력있다. 매력있다. 오, 이쁘신데?